단풍이 지고 4개월 만에 대자연의 온기가 돌면서 가장 먼저 매화와 산수유로부터 화려한 새 봄의 오프닝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모든 개화가 4-5일 정도 빠르게 예보된 만큼 산수유를 대표하는 구례 산동면 산수유 마을도 작년보다 다소 빠르게 노란 물이 드는 중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일찍 핀 꽃이라 유난히 반가움이 더한 산수유는 꽃잎이 연약한 매화와 벚꽃과 달리 개화 후 절정기에 달하는 기간이 길고 서서히 노란 물이 들어가며 만개한 꽃들은 열흘 정도 밝고 노란 색감을 유지하기 때문에 주말 봄꽃 여행 일정 짜기에 좋습니다. 2024년 구례 산수유 축제일은 3월 9일부터 17일까지며 이번 주말부터 약 열흘 정도 구례 산동면과 축제장 일대를 노랗게 물들일 것입니다. 전국에는 이름난 산수유 마을이 몇 있지만 지리산 만복대 아래 해발 200에서 500m 사이 위치하는 구례 산동면이 산수유를 대표하는 것은 역사책에 기록될 만큼 재배 역사가 길기 때문입니다. 축제장 일대 마을의 수령 100년을 넘긴 고목과 오래된 돌담 골목길이 그것을 증명해줍니다. 아울러 전국 산수유의 60%를 생산하는 곳이므로 꽃길과 마을을 산책 중에 산수유를 구매하시면 1년 동안 넉넉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산수유 마을은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마을 지명과 위치를 파악하여 동선을 그려본 후 떠나시면 여행 효율이 높아집니다. 산수유 군락은 축제가 열리는 위안리와 6km 떨어진 조용한 현천마을 두 곳으로 나뉘며 대부분의 차량들은 위안리 축제장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산수유 사랑공원 주차장에 도착하면 언덕길을 따라 좌우로 잘 가꾼 산수유 군락이 노란 꽃물결로 맞아주며 꽃길은 평촌, 방곡, 상이유, 월계마을로 이어집니다. 마을마다 돌담길 너머로 흐드러지게 핀 산수유 고목들이 빼곡하여 마을길 걷는 즐거움이 꽤나 솔솔합니다. 굳이 차로 이동할 필요 없이 여유를 가지고 발길 닿는 대로 마을 곳곳을 걷다가 마을 맨 위쪽까지 걸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위안리의 각 마을은 저마다의 풍경을 자랑하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핫플은 방곡마을입니다. 방곡과 대음마을 사이 대음교 아래로 서시천이 흐르며 서시천을 따라 길게 이어지는 데크길과 작은 폭포는 산수유 마을의 대표 인증샷 핫플입니다. 꽃과 돌담과 시냇물이라는 세 가지 테마가 어우러진 산동 내의 봄 풍경은 세상이를 잠시 잊게 해줍니다. 시간 여유가 된다면 위안리에서 6km 떨어진 현천마을까지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현천마을은 조용한 자연 그대로의 산골마을로 이곳 역시 돌담길과 수령 높은 산수유로 가득한 곳입니다. 마을 옆 전망대에 오르면 사진에서 봐왔던 익숙한 풍경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수유는 매화 꽃잎처럼 급하게 사라지지 않고 열흘 이상 노란 왕관 같은 꽃 모양을 유지하면서 축제장을 빛내줍니다.